칸 영화제를 빛나게 했던 영화 사이드웨이, 에비에이터, 그리고 제니퍼 러브 휴윗의 그 매력이 돋보이는 영화 어바웃 러브 등 이번 주에도 볼만한 DVD들이 출시됐습니다. 즐거운 주말, 이번 주에 신작 DVD와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손문산 기자가 소개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DVD가 바로 이 와인을 주제로 한 영화인데요. 이 평범한 두 중년의 남자가 와인 농장으로 여행을 떠나면서 사랑과 우정, 그리고 외로움과 같은 삶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 사이드웨이입니다. 향기롭고 달콤하지만 때로는 시큼하고 또 때로는 떫기도 한 와인 같은 인생 사이드웨이를 만나보시죠. 인생의 샛길을 찾아 떠나는 두 남자. 뭔가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까 기대하지만 와인 한 잔을 위로받으며 그렇게 사는 것이 삶인지도 모릅니다. 와인 향기 가득한 영화 사이드웨이의 서플먼트는 소박하지만 영화의 특징과 분위기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Ryan, marker, action. When I read the book, 촬영 뒷이야기를 담은 브록에서는 감독과 배우들의 이야기와 함께 유쾌하고 독특한 촬영 현장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재밌는 설명이 곁들여진 삭제 장면에서는 흐름상 편집된 아쉬운 장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이라고 여겼던 일을 해냈던 인물. 당대 최고의 항공업계 거물이자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남자라고 불리기도 했던 하워드 휴즈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에비에이터입니다. 본편만 먼저 나온 이 DVD에는 영화만 담겨 있지만 다음 달에 다양한 서플먼트와 함께 새롭게 출시될 예정입니다. You're my friend. Yeah, of course. 제니퍼 러브 휴윗의 매력이 돋보이는 멜로 영화 어바웃 러브도 DVD로 나왔습니다. 친구의 여자친구를 사랑한 남자가 실수로 우체통에 넣어버린 연애 편지. 그로 인해 얽히고 설킨 네 남녀의 사랑을 그리고 있습니다. 서플먼트에서는 영화의 아름다운 분위기가 녹아있는 뮤직비디오와 배우들의 인터뷰 등이 볼만합니다. 사랑을 테스트하는 작은 심리 테스트 브록도 귀엽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YTN 스타 손문선입니다.